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어떤 지위일까요? 공적 지원 일절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돕는 이른바 사모님 팀을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지사 비서실과 의전팀도 때때로 사모님 팀 일을 도왔다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을 이렇게 아내 뒷바라지에 동원한 건지요. 법원이 시시비비를 빨리 가려야겠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부터 경기도에 근무한 배모 씨는 총무과 소속이었지만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를 맡았습니다. 네, 사모님.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럼 드시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검찰은 이 대표가 배 씨를 5급 임기제로 채용해 일명 사모님 팀 팀장을 맡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배 씨 주도의 사모님 팀은 이 대표 부부를 위한 식사와 음식 배달, 세탁 등 사적인 일에 동원됐습니다. 거의 90% 이상, 95% 이상을 김혜경 씨 일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쪽 일은 한 5%에서 10%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모님 팀뿐 아니라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의전팀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무비서실장 주도로 사모님 팀에서 쓴 돈을 간담회나 직원 격려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일반인이었으면 분명히 지금 기소가 아니라 결과까지 남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렇게까지 길게 시간을 가서 저랑 가족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배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나 배우자의 사적 관영 차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